안녕하세요. 문화골목 조아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오다이바 다이버시티에 있는 헬로키티샵입니다. 헬로키티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캐릭터 중 가장 비싼 캐릭터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헬로키티 자산 가치는 약 20조 원, 연간 시장 규모는 3,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 빌 게이츠가 6조 원에 헬로키티 디지털 판권을 사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후문이 있죠. 도쿄 다이버시티에서만 살 수 있는 한정판 인형이라고 하네요. 어머, 너무 귀여운데요? 아, 우리 그때 남산 갔을 때도 있지 않았어요? 헬로키티? 네. 헬로키티도 조그맣게. 헬로키티가 손에 있어요? 작았었어. 스위트 샤브레 맛있겠죠? 귀여운 간식도 많아요. 헬로키티 외에 다른 캐릭터들도 있어요. 핸드백과 지갑도 있는데 가방 가격은 우리 돈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하네요. 지갑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헬로키티 프린팅 손수건 만원 정도네요. 다이버시티에 있는 헬로키티 샵을 둘러봤는데요. 잘 만든 캐릭터 하나가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뽀로로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문화골목은 대한민국 캐릭터 산업을 응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